자, 현재 하이브 사태가 뻥 터진 지 무려 4박 5일이 지나서 이제 주말도 다 끝났는데 아직도 그 시끄러운 사태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이브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 그리고 미니진 측 법률 대리인 세종, 이렇게 둘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지, 이거는 좀 꿀잼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김앤장은 뭐 대한민국에서 로펌 순위 1위, 이런 거는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대. 왜 자기들이 다른 로펌들하고 비교를 당해야 되냐. 그냥 김앤장은 따로 놓고 나머지 로펌들로 순위를 매기라고 뭐 이런다더라고. 이런 거죠. 뭐 서울대생이 연고전, 고연전 하는 거 보고,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맨날 싸우냐.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츠랑 BMW가 서로 광고 가지고 전쟁 터져가지고 막 난리치고 할때 갑자기 이제 보다 못한 벤틀리 회장이 나와가지고, 야, 시끄럽고 요거나 먹어라, 이제 이런 걸로 논쟁을 끝내버렸던 그것처럼, 이제 김앤장에서는 자기들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뭐 자동차를 말하면 벤틀리 랄스라이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스스로를. 근데 그럼 김앤장 빼고는 대한민국 로펌 순위에서 세종이 1위니까 과연 어떻게 승부가 나는지, 이제 그거는 또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이게 몇년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 방시혁 의장은 그 유엔 빌리지의 파르크 한남, 여기 가장 최근 거래가 180억이야.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서초동에 있는 트라우마하우스, 거기 사는데, 여기 최근 거래가는 뭐안 나왔는데 분양가가 이미 10년 전에 6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기본 100억은 하여튼 무조건 넘는 거야.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런 집에서 내 자존심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거기 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있냐고. 하여간 워런 버핏이 지난 닷컴 버블 때는 IT 주식 한 주도 안 사서 유명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편식이 심한 할아버지인데, 몇년 전에 애플 매수하면서 이제, 아, 워런 버핏은 거의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한 번씩은 맛을 본 거다, 그랬는데, 바로 그 워런 버핏이 정말 지금 나이 93세까지 그래도 끝까지 단한 주도 매수 안한게 바로 엔터주야. 뭐 미국도 당연히 뭐 엔터사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 음악계 보면은 뭐 힙합하는 애들은 뭐 총싸움, 뭐 약물 싸움, 이상한 뭐 또라이즈 이런 게 연역 일상이니까 워런 버핏이 당연히 뭐 피할 법도 한데, 그래도 그럼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소속한 소속사 유니버셜 뮤직 정도는 그래도 엔터에서 우량주 아니냐. 여기 뭐 테일러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저스틴 비버, 빌리 아일리시, 엘리시아 키스, 레이디 가가, 리하나, 브라이언 아담스, 스팅, 뭐 엘튼 존까지 전부 여기 소속사인데, 그래서 이 유니버셜 뮤직이 뉴욕 증시에 원래 상장하려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제대로 수요 예측에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저기 그 떨 천국 네덜란드 그 대마초 합법화되면서 음악도 막 거기 이제 천국이 된그 암스테르담 증시에 갔다가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은 당연히 그것도 단한 주도 안 샀어. 뭐 이런데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데도 케이팝 그 엔터주들을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증권사들이 12개월 목표가를 아직도 내고 있다고? 하여간 그렇다고 뭐 미국 증시는 맨날 뭐 백날 첫날 태평성대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요. 일단 지난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한번 휩쓸고 갔는데, 이번 주에는 또 애플 실적하고 FOMC가 잡혀 있고, 애플 실적의 경우는 지난주 테슬라처럼 누가 봐도 이번에 안 좋을 거 뻔하고 또 실제로도 반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과연 애플의 팀 쿡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저가 매수세를 끌어들일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뭐 시장에서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하여간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거는 진짜 증시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절대 반지급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FOMC는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비록 6월 금리 인하는 포기를 했지만, 그 대신 연준이 최대한 좀 애매한 입장으로 6월이든 7월이든 당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최소한 노라고 얘기만큼은 좀 자제해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해보겠다. 뭐 밑장 빼기를 하든지 뭐 야바위를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6월 금리나 안 된다는 말, 그 예스까 노까만 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앞편에서 바이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관련 소식도 들어가 보면은, 역시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의 동맹국들 안에서 트럼프 재선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인력 배치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제목 이렇게 달아도 괜찮나?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금 트럼프 2.0 이미 임기가 시작된 것 같잖아. 하여간 제목 그대로 해석하면은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동맹들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이제 바이든도 2기고 이번에 되는 사람은 어쨌든 뭐 다 2기야. 트럼프도 뭐 한번 쉬었다가 시작을 하긴 하는 거지만 어쨌든 2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이든이랑 완전히 척져버린 사우디 빈살만이 최근 트럼프의 이제 전화로 어떤 회담을 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 캠프에 어떻게든지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호주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미국과의 우방국 관계를 재정비할 법률을 지금 마련하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도 약간 교집합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은 또 갑자기 이제 미군 철수니 뭐니 그런 폭탄 발언 할 거에 대비해가지고 그 어떤 우방국 지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이런 법안을 호주에서 지금 먼저 마련 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트럼프가 1기 정권 때 뭐 독일 차에 징벌적 과세를 50% 때린다 뭐 이런 협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 뒤로 앨러바마, 인디애나 뭐 오클라호마, 아칸소주 이런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많이 분포한 주들에다가 BMW 공장도 뭐 왕창 때려짓고 막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현지 주지사들을 통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어떻게든지 지금 다시 그 커넥션을 만들려고 애쓰는 중이래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일본 놈들 보소 이거. 앞에서는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뭐 부부동반으로 만나가지고 뭐 더블데이트하고 뭐 완전 중마고우처럼 막 그 쇼를 다 해놓고서 뒤에서는 일본이 지난 트럼프와 아베의 그 마라라고 리조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스나오 다카오.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출신의 미국 통인데, 지난주에 이 사람을 지금 외무 대신으로 불러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아베 내각에서 부총리였던 아소다로가 또 트럼프하고 비공식 미팅할 때 이 사람이 또 동행을 했는데, 이 사람을 외무 대신으로 등용시키려는 준비가 있다. 아니, 4월 첫째 주에는 바이든이랑 기시다랑 정상회담하고 4월 둘째 주에는 바로 아소다로랑 트럼프랑 또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아니 그럼 이거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저렇게 투트랙으로 나오면 우리는 뭐 한 6트랙 만들어야 되는 건 뭐야 이거 도대체? 하여튼 그래서 그 로이터 통신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걱정해주는 또 대목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로비스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니 뭐 그럼 린다 김 누님이라서 통해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그 이영애 씨 남편 그 양반 로비스트인데? 하여간 지금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뭐 IRA나 칩스법 등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바이든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외교부는 요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런 거 전부 이제 깽판 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현지 공관들하고 협력해서 트럼프 쪽에 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와중에 또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바이든 귀에 들어가면은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거기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기관인 외교부가 만약에 움직인 게 그랬다고 하면은 이거 양국 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외국계 리포터는 앞에서 이제 엔비디아 급등한 거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 K증시 월요일장부터 우리 K반도체 주들의 다시 한번 에너지 드링크를 콸콸콸 이제 들이푸는 역할을 할 건데, 지난 3월 천비디아 선봉장에 섰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이제 엔비디아 콜로 시동을 겁니다. 우선 제목에 우리는 여전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AMD, 마이크론에 대해서 쭉 매수 의견이다. 그러면서 모멘텀은 당연히 AI 인공지능이고 이번 AI 구축 사이클이 최소 3에서 4년, 그러니까 작년 2023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최장 2027년까지 지속될 걸로 본다. 근데 첫 3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반도체 칩 쪽의 주가 상승 여력이 크고, 그 이후, 그러니까 내후년 2026년에서 2027년, 바로 이게 AI 구축 사이클의 이제 후반부에는 AI 생산성 향상을 활용하는 다른 기업들로 혜택이 이제 돌아갈 걸로 본다. 이게 바로 지난 그 메타 실적에서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좀 고민 중인 부분이죠. AI 한답시고 비용 지출을 왕창 늘렸는데 막상 실적에는 그만한 어떤 그 상승 효과가 없었다. 이게 이제 근데 2026년부터래. 그래서 하여간 엔비디아 목표가 $1,100.
AMD 195달러, 브로드컴 1680달러, 마블 테크놀로지 95달러, 마이크론 144달러 이렇게 불렀는데, 만약 진짜 이대로 가면은 나스닥은 다시 한번 전고점 이제 사냥하러 나선다는 뜻이고, 사상 최고치 아마 이거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 두세 번은 또 새로 고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K반도체주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개장만 했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진짜 전부 대문자 V자 반등 나왔을 건데, 일단 하루 연기된 걸로 치고 여기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가를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올 매수 아니면 비중 확대. 먼저 맥쿼리가 최상단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5천원, CLSA 크레딜리온의 증권 12만원, JP모간 11만원, HSBC 11만원, 그 다음에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11만원, UBS 10만 4천원, 골드만삭스 10만 2천원, 모간 스탠리 정말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리고 우리 그 K증시에 있어서 하여간 하방 리포트에는 거의 작두를 타버린 이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가 97,000원, 그 다음 노무라 95,000원, 그 다음에 서스코에 하나 증권 8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맥쿼리 증권이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가를 기존 28만원에서 이번에 32만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그 다음에 이제 LG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기존 79,000원에서 이번에 73,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만도 목표가 3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되 투자 의견은 기존의 아웃퍼폼을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HSBC가 LG이노텍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를 기존 24만원에서 이번에 25만원으로 살짝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UBS는 아유 째째한 놈들 그러고 이 LG이노텍 목표가를 갑자기 30만원으로, 그것도 기존 목표가 29만원에서 뭐가 급했는지 만원도 올려서 30만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 이어서 지난주 기아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런 상황에서 JP모간이 K오토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3월 말 그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반짝 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어떤 피로감에 들어갔다가 최근 다시 아웃퍼폼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도 뭐 괜찮았지만 현대차 기아 둘 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더 강력하게 나올 걸로 기대한대요. 그래서 JP모간은 그래도 이제 아우보다는 형이라고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최선호주로, 대신에 투자 의견은 둘 다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가는 현대차가 31만원, 기아를 14만원으로 콜했습니다. 와, 이번에는 진짜 세게 나오는데. 그 다음 요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하이브에 대해서 역시 이제 이 JP모간이 이번 사태가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그러니까 뭐 다른 레이블들, 뭐 이를테면 르세라핌 소속사 소스뮤직이나 이런 데에 좀 이탈 혹은 뉴진스 활동 중단 같은 이렇게까지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왜냐? 다 그 사람들도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자기들 돈 날아가는 행동을, 그런 결정을 무모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나 K-POP에 내재된 인적 리스크는 이번에 엔터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JP모가는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다 목표가 22만원으로. 그럼 지금 정도는 이제 뭐 과매도 국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인가요? 하여간 그러면서 이번에 이 민희진 대표는 결국 하이브를 떠나겠지만 그렇다고 뉴진스 컴백에 지장이 생길지 그 여부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JP모가니 지켜보자네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에 푹 빠져 있는데 제 인스타에 친구 추가 부탁드리고, 제가 평소에 뭐하고 뭐 먹고 다니고 누구랑 뭐하고 노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도 들어 있습니다. 제 인스타 주소는 좀 이따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K증시도 미국도 둘 다 실적 발표의 절정을 이제 지날 예정인데, 이와 중에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 금요일 우리 전기 전선 업종 진짜 최근에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또 급등 나왔잖아요. 이거 그 전날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미국의 대원전선, 미국의 재룡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암페놀 실적이 금요일 새벽에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서프라이즈 수준을 찍었습니다. 일단 매출, 주당순익, EPS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모두 월가 예상치 상회했고요. 거기다가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고 역시 2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인수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그 사업이 그렇게 녹아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공개하기를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거의 30% 증가했고, 그 다음 항공 우주 분야 20% 늘었다. 여기다가 자동차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트레인에 들어가는 그 전기 장치 매출이 18%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일은 4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자 4말 5초 주간의 첫 거래일인 29일 월요일인데, FMC 주간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하여간 폭풍전야처럼 내일은 일정도 조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뭐 증시에서는 너무 뻔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테마주들, 그 다음 내일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이 드디어 열리는데, 뭐 비공개지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제 나와서 각자 이제 입장 표명을 할 거거든요. 만약 이 자리에서 전 국민 25만 원 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될 경우, 증시에서는 식음료부터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수혜가 되겠죠. 그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3월 관광 통계, 이거는 결국 면세점 관련주들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내일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이거는 이제 백화점, 온라인 뭐 이쪽,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뉴진스의 라이벌 격인 걸그룹 아이브가 내일 컴백하는데, 여기 소속사는 스타쉽이라고 카카오 산하의 레이블 중에 하나죠. 이어서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SK그룹의 2차전지 쌍두마차, SK이노베이션이랑 SKIE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삼성전기, LS일렉트릭, 롯데정밀화학, 금호타이어, 두산밥켓, 아모레퍼시픽, 기업은행,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고, 그 다음 내일 밤 미국에서는 앞에 그 암페놀 얘기도 했지만 최근 미국 실적 나오면 바로 그걸 타고 우리 K증시로 이제 외국인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일 미국에서 핀테크 대장주 소파이, 그 다음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그 전력반도체 제조사 온세미컨덕터, 사실 이번 이 실적에 전기차 관련 매출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전부터 의료기기까지, 그리고 뭐 전구담화에서부터 전광판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필립스, 그 다음 이제 내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로지텍 파라마운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번 주는 화요일에 아마존, 수요일에 퀄컴, 목요일 애플, 아주 그냥 실적 발표가 끝내줍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FOMC 결과하고 애플 실적 요 두 재료를 동시에, 그것도 눈 뜨자마자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 월요일 라이브로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두 편이니까요.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